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오늘 할 시간의 종목은요. 현재 한세 MK 이게 뭐 아마 반일 관련 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며칠 전에도 시간에서 많이 이날이었던가요? 이날인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없어서 패스한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약간 애국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종목은 지금 10만주도 안 돼서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었죠. 일단 패스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프롬파스트. 이게 오늘 이제 27일이라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내일이죠. 세종의사당 설치법 이제 내일 운영이 통과 유력을 한다 해가지고 빠르면 뭐 국회법 개정이 이제 금방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세종시 세종의사당이 아마 내일까지 하고 오후 2시로 예정됐대요. 아마 그 전에는 매도를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2시 이후로는 약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가지고 일단 그래서 뭐장 초반이나 오전장 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들고 계시다면 대주산업 또 관련주죠. 오늘 뭐지? 장중에서도 최고가로 끝났고 프롬파스트는 살짝 윗꼬리를 달았는데 뭐 지금 시간에서 엄청난 강세고요. 유라테크도 관련주죠. 5% 정도 오늘 이것도 이제 장중에 깍찬 양봉으로 끝났고 신식제약도 이제 회사가 세종시여가지고 그리고 토지가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아마 오늘도 좀 올랐었네요. 근데 시간의 때는 아직 신신제약까지는 이제 그 힘이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가 신신제약이 또그 주사기가 있죠. 오늘 오른 이유가 아마 주사기 관련주로 살짝 오른 걸로 같은데 엮여서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캐몬이 지금 상한가를 계속 예상으로는 상한가로 표시가 되고 막상 이제 뭐 5시 타임이라든지 그때 이제 50분, 40분 타임 때 풀려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못 가고 있는데 이것도 내일 27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이 있는 건데 문통이 이제 27일 날 노바백스 CEO 접견을 한다고 하면서 백신 생산 협력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캐몬이 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DR잼도 오르고 있어요. DR잼도 이제 노바백스 관련주로 지금 오르고 있고 뭐 오늘은 이제 세종시 아니면 노바백스가 지금 시간에서 강한 것 같아요. 유라테크도 있고 인성정보 뭐 한주죠. DR잼 이제 노바백스 여기 노바백스 뭐 노바백스 이제 물량을 위탁 계약 중이라고 해서 DR잼도 이제 상승 중이고 DR잼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캐몬 하고 대정화금이 노바백스 그 원료 그 CMO를 공급제로 해준다고 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노바백스가 안 나오네. 네, 하여튼 이거 대정화금도 내일 관련주 세면은 이제 그 원료 공급으로 이제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5시 대기 한 45초 남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 별다른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세종시 아니면 이제 노바백스 이 관련주로 끝나고 뭐 새로운 이슈 안 뜨면은 이 상태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강세였죠. 네. 네.
KPX 생명과학,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그 다음에 제일약품 등 이렇게 강했는데,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괜찮죠. 이제 120일선을 밑으로 두고 있고, 내일 뭐 52,000원대로 끝난다고 하면 뭐 요점이긴 한데, 한 57,000원을 깨면은 좀 세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도 좀 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더욱 강세가 될수 있겠죠. 5시네요. 캐모니 또 아쉽게도 상한가를 말지는 못했는데, 프롬파스트는 굳건하게 돼 있고, DR잼도 이제 노바백스로 이제 캐몬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대주산업 약간 2등.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보학도 세종시 관련주로 네,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국회 세종의전에 영보학이 이게 그 회사가 뭐 강내면 청주 강내면이 있는데 뭐 세종시로 엮여가지고 간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이제 세종시랑 이제 노바백스였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